자, 그 이상하 증인 7월 6일 날 저와 통화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용역사가 주도해서 강상면 대안을 최종안으로 도출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장관도 지금까지 그렇게 용역사가 주도했다 했는데 그 PPT 보시면은 지난 9월 7일 날 국토위 전체에 의해서 본 의원이 6, 7, 8월 달에 보고서에 있었던 장래 노선척 연장 계획 고려가 왜 9월 달 보고서에 빠졌느냐, 경위를 물었고, 계획이 없는데 왜 넣었냐는 말을 김호, 당시 담당자가, 국토부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서 삭제하게 됐다. 예, 맞습니다라고 이제 대답했는데, 요거 맞죠? 이 사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장래 노선척 연장 계획이라는 것은 예타안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점을 국토부의 요구로 삭제했다는 건 말과 같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부에서 장래 노선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아니, 저희가 판단한 그러니까 겁니다. 어쨌든 장점을 삭제하게 된 경위가 국토부의 김호 서기관의 요청 때문에 삭제하게 된것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다음 6월 보고서를 보면은 자, 보고서를 다달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안의 경제성 분석에 보면은 내용은 가업 연장 최소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교량 터널 등 구조물 최적화. 그런데 대안 1은 강상면이죠. 가업 연장 증가, 교량 터널 구조물 과다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비 타당성안이 오히려 길이도 짧고 구조물도 적다. 그래서 경제성이 좋아야 되는데 왜 불리하다고 내용은 예, 장점을 기술해 놓고 제목은 왜 불리하다고 그랬죠? 저희가 이제 이 국토부의 잘못된 거죠? 내용이 장점인데 왜그 제목만 불리하게 된 거니 틀린 표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경제성요 내용에 보면은 예비 타당성안이 과업 연장이 최소된다는 말은 노선 길이가 짧다는 의미고요.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이 최적화라는 말은 대안에 비해서 대안은 구조물이 과다하다. 숫자가 많다. 이래서 경제성이 오히려 예타가 더 좋아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경제성 불리하다고 표현했냐 이 말입니다. 에타가 말입니까? 표를 제가 좀 보세요. 안 보여요? 정확히 안 보여서. 그 기록을 본인이 해놓고 그걸 갖다 지금 기억도 못하고 그래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이상하다, 엉터리 보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8월 보고서를 보면은 7월달 양평구가 1차 기간 협의 이후에 내용이 또 바뀌는데, 자,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예타안이 경제성 불리하는데 수청 IC가 설치된 것도 180억 원이고 대안 강상면 종점도 강화 IC 추가 설치도 180억 원입니다. 똑같은 IC 추가 설치 180억이 더 들면 그거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경제성 분리로 예비 타당성안이 바뀌죠? 그때 당시에 IC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상세하게 산출한 게 아니고, 아니, 상세하게 산출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더라도 IC 값들을. 설치에 수청 IC도 180억, 예? 강화면 IC도 180억이면 동일하게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예비 타당성안이 경제성이 좋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지 왜 불리하다는 표현을 썼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똑같은 비용이 180억 들어가는데 왜 예타만 경제성이 불리하다고 표현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엉터리죠. 말 못하면 엉터리로 하겠습니다. 9월달 보고서 보시죠. 자, 9월달 보고서 보입니까? 예타안에 보면은 자, 환경성 평가에서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통해서, 예? 환경부 협의 지연 시 사업 지연 우려라고 돼 있는데, 앞장에 6월 달에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훼손이 최소화된다고 보고했다가, 왜두달 사이에 갑자기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어떤 토공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도 위주로 작성을 한 거고요. 나중에 작성을 한 거는 전체적으로 운영성까지 그거를 고려를 갖다가 해서 답변을 하신 나도 겁니다. 두달 만에 지금 이 국회에서 지금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두 달 만에 그렇게 정반대로 하는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그게 근거가 됩니까? 그게. 산지 훼손도 예타안이 최소화로 했다가 왜 두 달 만에 정반대로 훼손이 증가한다고 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또, 어? 예타안이 터널 계획 최소화로 산지 훼손. 터널 계획이 최소화되면 산지 훼손이 더 줄지. 이 자체가, 용어 자체가 틀렸어요. 이 문장 자체가. 왜 두 달 만에 정반대로 바뀌냐 이 말인데, 환경성 평가도. 자, 9월달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안철영 국장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상하고 정인도 그대로 서 계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양평군이 9월 보고서에 보면 남한과 남측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했죠. 이 양평군의 안철영 국장이 주도해서 요청한 건 맞습니까? 제가 결재해서 보낸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양평군 안철영 국장이 요청했고, 11월 중간 보고서에 보면은, 자, 예타안의 맨 마지막에 지자체 국회 민원적입니다. 여기서 이상하 정인, 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양평군이죠? 양평군과 광주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네. 포함되죠? 네. 그 다음 국회가 민원 제기했다. 이 우려를 뜻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예타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 국회의 요구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 거는 그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민원이라고 어떻게 이야기 표현합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저간이 이제 강상면 대안인데 최저간의 표현을 중간부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지자체 국회 요구사항 이때 국회 요구사항은 8월 1일 날 김성기 의원이 장관께 상임위에서 질의한 거 IC 설치 요구 그거 맞습니까? 네, 그걸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장례 노선 연장 계획 장점 삭제 김호석 기관의 요구 국토부입니다. 자, 양평군 남한과 남측 3분 더 쓰고 그럼 제 추가 질의 없습니다. 예, 3분 집어넣으세요. 예. 자, 이 모든 중요한 과정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주요한 변곡점마다 용역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양평군, 안철영, 김성규, 김호 등 국토부 이런 요구로 해서 예타안이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을 밟았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사가 주도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야기 다시 해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착수보고를 할 때 저기 대표사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답변을 그러니까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통화했고 지금까지 장관도 용역사가 주도했다 했고 오늘도 용역사가 주도했다 했는데 주요한 변곡점마다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그 과정마다 다 외부의 용역사 외부의 요구나 지시 때문에 된 거잖아요.